안녕하세요. 포마수아 보홍희 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 지대의 원리를 설명해 놓았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소가 있는데 양쪽에 물체가 있어요. 근데 무게가 다릅니다.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받침대가 정중앙이 아닌 뭐 어딘가 이렇게 있었더니 균형을 이루더라. 그래서 받침대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D1, D2다라고 하게 되면은 D1 대 D2의 거리의 B는 요쪽부터 무게 M2 대 M1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정리해보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되니까 정리 이렇게 되죠. 이 무게가 M1 받는데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 D1 곱한 값. M1 곱하기 D1이랑 요 무게 받는 건데 요까지의 거리 곱한 값. M2 곱하기 D2. 얘가 같다. 외우기는 요게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렇죠? 이 무게 곱하기 받침대까지의 거리. 이 무게 곱하기 받침대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D1이 좀 작으면 이 무게가 좀 더 얘보다는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식이죠, 요 식. 요 식인데 결국 이 점이 뭐냐 하면은 자, 순서. 요 거리 대 요 거리가 D1 대 D2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 이 시소의 내분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이 문제를 좀 보게 되면 밑에 문제. 자, 길이가 80cm인 막대의 양 끝에 그랬습니다. 자, 막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0cm. 양 끝에 무게가 20g. 여기에 20g. 여기 조금 큰 30g. 이렇게 물체가 무게가 달려 있다. 무게가 이런 물체가 달려 있다. 근데 평행을 이루는 위치가 20g. 여기서부터 어디에 존재하는가? 평행을 이루는 위치가. 자, 그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걸 또는 요거 써가지고 해봐야 되겠죠. 자, 위치가 어디인가를 봅시다. 뭐 어딘가 있겠죠. 근데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요쪽 무게가 더 크니까 요쪽에 조금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해서 여기 받침대가 있다 예상하면은 자 D1, D2라고 합시다. 요는 바로 가게 되면은 D1 대 D2는 반대로 엇갈리는 거죠. 30 대 20 요거랑 같다. 요런 식으로요. 즉 3 대 2가 되네요. 그러니 요 받침대의 위치는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D1 대 D2니까 여기서 요렇게 가야 되죠. 요까지. 요 길이가 3이고 요까지 길이가 2가 된다는 거. 즉 3 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다.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20g은 물체에서부터 받침대는 어디? 얼마만큼 가야 있는가? 전체 길이가 80이었으니까 여기 80에서 3대 2니까 5분의 3을 곱한 값이 요 길이가 되겠죠? 전체 80에서 5분의 3을 곱한 값이 요 길이. 계산하게 되면 4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48cm 간 위치에 받침대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결국에는 지뢰의 원리는 내분점으로 생각하면 되고 사실 외우기는 요 놈이 좀 더 편하죠. 근데 요런 식으로 B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자,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뿜!